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자녀들 학교가 멀리 있을 경우 혹은 학교가 생긴다는 말에 입주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한 서울의 모습입니다. 학령 인구는 감소하는데 개발의 속도 그리고 교육당국의 정책이 엇박자를 내기 때문인데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학교를 원하는 왕십리 뉴타운 내 고등학교와 인근 중학교를 맞교환하는 검토안에 반발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용산구 주민들로 구성된 GTX A 노선 비대위가 당초 계획대로 미군 기지 밑을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 쿨링포구가 설치됐습니다. 더위도 막고 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로 상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을 맞아 밤 9시에 5분간 불을 끄는 소등 행사가 전국에서 마련됩니다. 시청과 국회, 서울타워 등도 참여합니다. 용산구 주민들로 구성된 GTX A 비대위가 국방부 앞에서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택가 밑이 아니라 애초 계획대로 용산 미군기지 아래로 노선을 옮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GTX A 노선, 고시 노선 실행을 위해 즉시 협의를 실시하라. 주택 밀집 지역 지하를 관통 예정인 GTX A 노선이 용산 미군 기지로 변경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협의를 촉구합니다. 후암과 동자, 가럴동 주민들로 구성된 용산구 GTX A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방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GTX A 노선의 초안이었던 용산 미군 기지의 구간 측량과 지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위는 민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GTX A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용산 미군기지에 출입할 수 없어 노선에서 제외한 걸 이유로 들며 지금이라도 국방부를 통해 노선 변경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후주택가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무시해요. 공원에서 갈 수 있는 것을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주택가로 마구 돌려서 하겠다. 국방부에서 안 되면 연합사령관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선 주한미군의 허가가 없는 한 용산 미군 기지의 출입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사에서도 노선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GTX A는 안전상 문제가 없고 공사 기간이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 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 지하를 관통 예정인 GTX A 노선 용산구 구간 용산 미군 기지로 노선 변경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GTX A 공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서울을 지나 마석까지 모두 13개 역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가 0.97과 1.0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합평가 점수인 AHP도 0.5를 모두 넘겨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와 서울역, 여의도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을 잇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조 7,35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 9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2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되면 빠르면 2022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없는 왕십리 뉴타운. 상황이 이렇자 중학교를 설립해달라는 민원은 지난 2016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뉴타운 내 고등학교와 인근의 중학교를 맞교환한다는 얘기가 돌자 해당 중학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구청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초 왕십리 뉴타운에 개교한 도선고등학교입니다. 2007년 뉴타운 분양 공고 당시만 해도 인문계 고교 유치가 지역 최대의 현안이었고
이런 흐름에 따라 도선고가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도선고 설립공사 시작부터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정작 뉴타운에 입주한 주민들은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를 원했던 것. 초등학교가 단지 안에 들어와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는 딴 데로 갔다가 와야 된다는 건데요. 교육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거는 전체적인 그림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성동구청도 자체 용역을 거쳐 도선고 내 중학교 병설 설립의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학교를 건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30분 이내 기준을 넘어선다는 얘기니까요. 통합고기 기준에는 부합된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아섰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중학교 설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당중을 비롯한 몇몇 중학교 중 한 곳과 도선고를 이전 재배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몇몇 중학교 중 한 곳과 도선고의 시설 맞교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니는 게 불편하고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가 있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요. 이제 그 이전 재배치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맞교환 대상으로 거론되는 중학교의 학부모들은 학교 이전은 뉴타운 주민들만을 위한 행정이고 더불어 학생들의 큰 불편을 유발한다며 구청 게시판에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은 구청과 관련 내용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 또 현재 중학교 학군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이전 재배치는 검토할 만한 사항이 아닌데다 구청이 나서 관여할 사항 역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학교를 설립하고 이전 재배치하고 하는 문제는 이제 업무 소관이 구청이 아니라 사실은 교육청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전 재배치를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뉴타운에만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 안 되는데 구해서. 행당 중학교 등 학교 측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이전 배치와 관련해 들은 바가 없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전한다고 그 누구도 얘기 안 했거든요. 그냥 그것도 학부모님들도 생각이 다양하니까 그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다른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들었죠. 이전 재배치 문제를 총괄하는 서울시 교육청 역시 해당 내용은 일부 용역 결과에서 재언 정도로 나왔을 뿐이라며 앞으로도 고려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사실 학교 이전과 통폐합에 대한 이슈는 앞선 성동구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학교가 통합된 금천구 신흥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두 곳이 통합됐는데 학생 수도 감소하고 중학교 부지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통폐합 기로에 놓였던 중랑구 면북초등학교 역시 학생 수 미달과 인근 양원지구에 새로 생기는 초등학교가 원인이었습니다. 2015년도 기준 서울 초중고 학령 인구는 109만여 명, 올해는 92만여 명, 내년에는 87만여 명으로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이처럼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반해 뉴타운 등의 개발로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시죠.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뉴타운이나 신도시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그에 걸맞은 교육시설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당국은 학교 신설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니문 뉴타운 아파트 단지. 2,5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난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입주를 미루는 가구가 생겼습니다. 학교 때문입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독립문 초등학교와 덕수 초등학교에 배정이 되는데 모두 10분에서 15분 거리 떨어진 데다 통학길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교의 개수는 학생 수와 가장 큰 연관이 있습니다. 교육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최소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0명, 중고등학교 300명입니다. 이보다 학생 수가 적으면 일단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 역시 내년부터 서울 지역 초중고교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앞선 기사에서 보셨듯이 대단지 아파트의 학교 신설 요구입니다. 대규모로 인구가 유입되고 학교가 가까운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학교를 지어달라는 요구는 늘었는데 교육당국은 학령 인구 감소로 난색을 보인다는 것. 여기에 초품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죠.
이른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주변 상권과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교 유치 경쟁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은 마음은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이 학세권으로 불리며 이를 악용해 학교까지 분양이나 뉴타운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마련이 부족하다는 점은 교육당국의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도 2월까지 운영되고 폐교되는 서울시내 학교는 현재까지 3곳.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상 학교 8곳의 앞으로의 거취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학교 이전 재배치, 통합학교 등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비어가는 학교와 학교 신설 요구가 공존하는 역설적인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뉴스앤 이슈였습니다. 불볕더위는 사그라들었지만 한낮더위는 여전합니다. 여름철 냉방시설이 취약한 전통시장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불편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에는 이색 냉방시설이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서대문구의 한 전통시장. 시장 지붕에 달린 원통형 기계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쿨링포그라 불리는 이 기계는 빗방울의 천만 분의 1 크기로 인공안개를 분사합니다. 시장에 설치된 50여 개의 쿨링포그가 동시에 작동하자 더웠던 시장 공기가 제법 시원해집니다. 나요. 훨씬 나. 확 짠 것보다 훨씬 나. 이거 해놓으니까. 시원한 느낌이 들었어요. 냉방시설이 취약해 해마다 무더위와 싸워야 했던 시장 상인들. 또 이런 이유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시장에 쿨링포그가 설치되면서 시장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쿨링포그에서 분사되는 수증기가 시장 안 온도를 5도 가까이 낮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같은 데면 시원하고 가서 쇼핑을 즐기고 오는데 재래시장 들어가면 아우 한증막이야, 찜통이야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조금은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좀 손님도 여름에도 전통시장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냉방 효과뿐만 아니라 공기 중에 먼지를 줄이는 데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또 물이 작아 자가 피부에 닿아도 바로 증발하기 때문에 옷이 젖지 않을까 걱정하는 손님들의 우려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팬 형식으로 공기를 순환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팬에서 그 물분사, 미세 물분사를 분사해서 그다음에 온도를 낮춰주고 기화하면서 열을 가져가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LED 조명까지 저녁엔 또 조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요소로 보시면 됩니다. 더위 속에 속수무책이던 전통시장. 힘차게 뿜어져 나오는 수증기 덕에 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한결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1년의 임기 동안 역점 사업을 제시했는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정립이 핵심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16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정기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과 새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신원철 의장은 취임사에서 정책과 정무, 대외협력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협의회의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정책, 정무, 대외협력 이 기능을 좀 수행해야 할 의장단 협의회가 사실은 경직된 행정 조직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같은 지적과 변화 예고는 현재 추진 중인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위상 정립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핵심은 정책 보좌관 도입과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의회 전문성 확보.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볼 때 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때문에 새 지도부는 1년의 임기 동안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한 소통 그리고 국민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국회 지금 계류 중인데 829명의 전국 광역위원님들이 꼭 바라는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좀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하는 게 또 저의 큰 임무라 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신원철 의장은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회와 연구활동 등도 확대해 협의회가 단순 친목 모임이 아닌 지역과 의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8월 22일 오늘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에너지의 날을 맞아 에너지 시민연대의 주최로 전국의 관공서와 기업들이 소등 행사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보도국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오늘이 에너지의 날이라고요. 예, 에너지 날이 어떤 날이고 또 오늘로 정해진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입니다. 예. 이날을 기점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뜻이 모아졌는데요. 이런 이유로 다음해인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이 제정됐고 올해로 16번째 에너지의 날을 맞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에너지의 날을 맞아서 이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소등 행사가 진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에너지의 날이라도 모두 함께 뜻을 모아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동참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 시민연대의 주최로 범국민적인 행사가 진행되는 건데요. 여름철 최대 전력 소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에어컨을 끄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에너지의 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제 소등 행사도 진행됩니다. 밤 9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주변을 기점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5분간 전등을 끄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울시청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N서울타워와 호텔 롯데월드 등 여러 기업이 소등에 참여합니다. 예. 또 에너지 마을과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소등 행사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에너지의 날 소등 행사에 전국 14개 지역에서 37만 명이 참여했고 이날 51만 킬로와트시의 전력이 절감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오늘 소등 행사 이전에 서울광장에서 에너지의 날 체험 행사도 마련된다고요? 네, 밤 9시 소등 행사 전인 오후 2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에너지의 날 식전 행사가 열립니다. 네. 행사장에선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게임과 태양열을 이용한 체험 행사 등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에서 서울광장까지 에너지 퍼레이드도 펼쳐집니다. 네, 꼭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절약이 생활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절약 팁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에너지 시민연대는 고효율 절전 요령으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내 온도는 26도에 맞추는 것인데요. 예. 만약 에어컨으로 더운 실내 온도를 낮출 계획이라면 강풍으로 단시간에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전력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냉장 영업 중엔 출입문을 닫는 것, 고효율 LED 조명을 사용하는 것, 여기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두는 것이 또 포함됩니다. 네. 사실 어렵지 않은 절약수칙이지만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생활에서 실천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만 참여하는 행사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에너지의 중요성도 알리고 같이 동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에너지의 날 행사 살펴봤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소위 말하는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이 서대문구에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 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이 시작되면 맞벌이 가정의 걱정은 깊어집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을 온종일 맡길 곳이 없기 때문. 결국 여러 학원을 돌며 시간을 보내는 학원 뺑뺑이를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계약을 하더라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맞벌이 가정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권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그 태권도 끝나면 미술학원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상담해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 다음부터 애를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맞벌이 엄마들은 이제 어디 가나 이제 비용이 많이 걱정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비용이 그렇게 저기한 게 아니니까 분할만 하더라고요. 저는 권장하고 싶어요. 서대문구가 공간을 확보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것.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초등학생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이용료는 간식비를 포함해 한 달에 10만 원. 3명의 교사가 상주하며 아이들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이랑 바깥놀이를 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이렇게 주변에 나가서 바깥 몸으로 좀 많이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또 다 이제 교사들도 이렇게 같이 뛰놀면서 아이들이랑 놀이를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초 서울시가 2022년까지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400곳으로 확대해 초동 들봄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서대문구 남가자동에도 맞벌이 가정 돌봄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지입니다. 일제가 도로 확장을 이유로 1915년 강제 철거한 도니문이 104년 만에 디지털 기술로 복원됐습니다. 도니문 복원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이용한 것으로 스마트폰 앱과 VR 기기로 조선시대 도니문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복원은 남아있는 사진과 사료, 건축 시기가 비슷한 창의문과 수원 화성의 화서문 등을 토대로 재현됐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까지 낡은 수도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붉은 수돗물 사태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시점에서 반길만한 일이지만 꼭 무슨 일이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정책이 나오는 모양새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